이런 거 가면 가자. 아 형들은 나이트클럽 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나이트클럽은 늘 갔지. 아 형들은 나이트클럽 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나이트클럽은 늘 갔지. 아니 갔지. 그때는 그거 문화니까. 12시부터 2시까지만 딱 가 그랬어. 2시까지. 아 그때 그랬었어. 그때 또 사람이 많았어. 자리가 근데 테이블을 못 잡잖아. 돈들이 없어서. 아 어떻게? 그러면 브러스 타이밍 있잖아. 그 화장실에 잠깐 있다가. 돈들이 없어. 그렇지. 아,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숨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거울 봐요. 우리. 숨어 있잖아. 그게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갔을 거야. 근데 화장실도 뭐 한 10분 있으면 15분 많이 있는 거잖아. 10분 있으면 브러스 타임 바뀌어요. 50분에 10분이야. 50분 댄스 타임, 10분 브러스 타임. 네, 그렇죠. 브러스 타임 바뀌기 음악이 때문에 우리는 빵 이런 거 가면 가자. 가자. 거울 딱 보면. 빵 끊을다 갑자기. If you wanna love me. 그렇죠. 아. 아니. 아. If you wanna love me. 아, 기억나. I'm your man. 그 남은 게 잠깐 쉬는 시간. 아 쉬는 시간에 그때 뭐 어쨌든 자리를 잡든 뭘 아는 사람을 만나고 빨리 했어야 돼. 아는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반가운 거 자리 없을 때. 어, 야, 언제 왔어? 언제 왔어? 너무 친해. 너무 친해. 언제 왔어? 와 자리 좁은데 야 언제 온 거야? 일단 앉으면 된 거야. 그럼요. 뭐라고 안 그러잖아. 아니 재훈이 형은 룸에 온 동생들을 찾아서 문 열어보는 거야 이제. 그렇지. 문 열어보는 거야 이제. 그렇지. 그렇지 않은 거야. 내가 왜냐면 야 내가 형 진짜 거렁뱅인데.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야 내가 형 진짜 거렁뱅인데.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재훈이 형 그때 뭐 가수는 아니었는데 내가 밥 보러 갔냐? 계속 모든 연예인들이랑 다 친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 계속 룸 이렇게 문 열 수 있어요. 열고 아 그러다가 이제 아는 사람 나오면 어? 집에 왔네 오늘? 이러고 앉아 살짝 이러면 앉아 열 수 있어요. 아 술동량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무슨 방마다 문을 열어봐 아는 사람이 왔다고. 어? 방마다 문을 열어봐 아는 사람이 왔다고. 그리고 나이트가 끝나면 적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룸만 열어보고 나이트에서 가야 되잖아요. 2차 가라오케를 또 와. 아~ 그래서 가라오케 문을 또 다 열어봐. 아~ 그래서 가라오케 문을 또 다 열어봐. 아, 대단하다, 형도. 형 나이트 거지라고 지금. 나고, 나고? 나고, 나고. 그리고. 아. 야, 근데 나는 진짜 희한한 게 그때 진짜 돈이 없었거든? 근데 어떻게 3차까지 다녔는데? 집에 들어가면 5시였어. 그냥 문을 자꾸 여니까. 근데 능력이야, 형. 아, 네. 나중에 내가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돈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형 때는 물랑루즈예요, 그럼? 야, 내가 무슨 극장식 다니네. 아니요. 형 때 이제 카바레. 개찐코칭이요. 카바레는 아니 스탠드바. 스탠드바 이제 제비 형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형 스탠드바. 아, 난 제비가 아니었다고. 난 스탠을 못 빨고.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ABC 1, 2, 3 카네기 이때는 정말 춤추러 어린 나이에 갔던 거고. 다 사람끼리 보는 게 아니잖아. 네. 다 거울 보잖아. 네, 거울 보고. 아, 그때는 이제 인디안 인형처럼. 어, 이거. 나는. 네. 나는. 남이야 붐붐. 남이야 붐붐 세대야. 나는 명동에. 나는 명동의 마이하우스. 마이하우스. 명동의 마이하우스에서. 그러니까 마이하우스에서 춤을 제일 잘 추던 애가 쿨의 재훈이었고. 어. 커버의 정남이 형하고. 쿨 재훈이 조그만한 애가. 나도 잘 추다. 난 나도 잘 추다. 형은 춤하고는 상관없이 여자 때문에 갔지. 그러니까 짧게 잘 추었어. 내가 영동 코 원투 쓰리 세컨드를 내가 막았어. 아 형 원투 쓰리 나예요. 아 그러니까 퍼스트 아니라고. 나 정확히 이제 세컨 라인. 근데 이제 그 줄리아나 스피커 있잖아. 아 스피커 예. 그 네 명 올라가서 추는 거. 그게 나야. 아 스피커까지 올라. 그게 나야. 아 스피커까지 올라. 그 상무가 아 조씨 올라가시죠. 아니 그러면 형님 나이트 얘기 좀 했으니까 우리 시대에 그 각자 나이트클럽 갔을 때 유행했던 춤이 있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음악에 따라서 다. 그럼 형 형 때 춤이 뭐였어요? 우리 패션 춤이요. 패션 춤. 패션 춤. 어떤 걸 한번 살짝 보여주면. 패션 때. 지금 보면 네. 사실 좀 지금 보면 네. 사실 진짜 춤. 우리 이 뿌리는 거잖아요. 예예 예. 예. 패션 춤은 뿌려요, 이게.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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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뿌려줬지. 아, 뿌려줘. 노래는 못 노래. 그건 좀 공간이 필요해. 공간이 좀 필요했어. 노래는 못 노래. 근데 그건 좀 공간이 필요했어. 공간이 좀 필요했어. 형 공간이 필요해. 런던 보이즈. 런던 남자인데. 아, 런던 보이. 아, 오늘 또. 아, 오늘 또 뿌려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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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나잇 뱅콕을 틀어. 원나잇 뱅콕. 아, 원나잇 뱅콕이 최고예요, 쟤. 대려 30대 클럽을 갔었지. 아, 좋았어. 아주 이 노래 좋아. 일부러 이거를 하는 게 패션춤에서 사람이 많으면 이런 음악을 틀어. 그러니까 DJ가 똑똑한 거야. 왜냐면 아... 패션춤은 사람 다 걸리잖아, 이거. 다 걸려. 다 걸려. 그러면 싸움 나고 그래.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건. 아, 그치. 아, 그 쫌을 때, 쫌을 때 추는 거야. 약간 주위 둘러보면서 아, 그런 춤인가 봐. 잘하네. 이걸 다, 야,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 아니, 나는 근데 그때 마이하우스에서 기둥 보고 쳤어, 기둥. 그래, 좁으니까요. 다 좁으면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아니야. 난 기둥 보고 계속 쳤어. 근데 조금 이제 신나면 이제 고개를 따면. 기둥 보고 추다가 조금만 신나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이제 멈춘다. 아, 한 바퀴 돌아. 왜냐면 물을 봐야 되니까. 또 막. 한 바퀴 도는데 가장 멋있는 애가 물 보고 도는 게 아니라 바닥 보고. 어, 자기 취해서. 아, 자기에 취해서. 아, 알 수 있어. 요쪽은 데서도 이렇게 추잖아. 얘한테는 춤 DNA가 있는 거야. 아, 아유, 노셨네요. 왜 이거 봐야 돼. 아, 같은 친한 형인데 같이 왜 안 갔어요? 아, 얘는. 형 나 앞에서 박수 쳐. 박수. 아, 얘는 가더라도. 야, 박수 쳐줘. 꼭 같이 가는 와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있어. 아~ 보면은 꼭 같이 가는 중에 중요한 게 자리 지키는 애가 있어요. 자리 지키는 애. 아, 맞아. 자리 지키는 애 있어. 놀러 간대. 그렇지, 맞아. 한 명 있어야 돼. 갔다 와서 야! 박수가 딱 나왔어. 딱 들어갔어. 엄마 술이 없어졌네. 자리에. 그거는 몰라. 누가 갖고 갔는지. 몰라.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 야, 네 명 왔잖아. 야, 한 명 자리 지키고 세 명만 나가 놀아. 공간으로 교대. 가방 시켜, 가방. 어. 맞아. 아, 그리고 맞아. 이것도 있었어요. 룸을 잡으려면 그냥 양주 하나 딱 놓고 한 명이 앉아있어요. 그렇지. 무조건. 그거 있었지, 무조건. 네가 뭔데 자꾸 룸을 잡아. 내가 그거 알아본다고 자꾸 룸을 잡아. 왜 룸을 잡냐. 그럼 너는 뭐야? 나이트에서. 형님, 대전에 제니아, 오에오, 나사 이런 데 제가. 에? 무슨 춤 췄어, 너는? 저희 트와일라이트죠, 우리는. 트와일라이트죠? 우리가 그때 스피드 춤 췄지 않다. 옆에서. 아, 이거구나. 이거지, 이거에. 계속. 아, 이거구나. 이거지, 이거에. 이거 기다려야 돼, 계속. 아, 그렇지. 다 이러고 있어. 맞아. 이 음악 나오면 그렇지. 다 기다리고 있어. 이때 이제 야, 나와 이런다고 했어요. 야, 나와. 야, 줄 서. 이게 이제 모이는 거야, 이게. 이러면서 보는 거지, 이제 보는 거지. 아, 뭘 봐. 이게 이제 모이는 거야, 이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스케이트 춤인데, 이거? 진짜 볼품 없다. 아, 진짜. 아, 이거 안 된다. 저 아닌데? 아, 너는 못 들어와. 너는 못 들어온다, 이거. 형, 지금은. 인강남 안 되겠어. 인강남은 안 돼. 인강남은? 아, 인강남은 안 돼. 인강남은 안 돼. 아우. 그러다가 서태지와 아이들과 뭐 이렇게 가수가 나오면서 94년도는 대한민국의 나이트에서 팝보다 가요가 많이 나올 때예요. 어, 맞아.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나이트클럽에서 인기 많은 이제 그룹들이 맞아. 이제 코요테, 뭐 스페이스 A. 스페이스 맞아. 건모형도 그때 아니에요? 잘못된 말로. 건모형은 이제. 그렇지. 건모형은 이제 TV와 뭐 다 섭렵했고 이제 룰라는 그나마 룰라는 나이트에서 나이트형 음악이 아닌 거야. 엉덩이 많이 때리던데. 아 근데 내일 노래 룰라 이거 나올 때 그렇게 지갑들이 없어졌대요. 그렇게 지갑들이 없어졌대요. 왜?
네 눈을 팍 룰라룰라 딱 나면 다들 와 룰라 나 이제 알아 하는데 막 남의 엉덩이 때려서 지갑 가져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야 너 그렇게 사과해 인마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때 나이트클럽에서 그거 몇 번 들었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딱 나오면 그게 엔딩 다음에 또 만나요 그거는 너 그거 들었어? 나 무지하게 들었어. 그리고 예전엔 정말 부킹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형. 되게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얌전한 사람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와 내 생일날 맞다 너 부끄럽게 생일날 그 마침 그 장훈이 형 낱남자다 뮤직비디오를 찍은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차승원이랑 나랑 그때 학교도 같이 친할 때라 내 생일인데 같이 그 조촐하게 우리 그 같이 출연했던 팀 줄리아나 그 왕건 형이 연결해줬어 제수 씨 그때 연예인 아니었나? 와이프는 노래 이제 가수 지망생이었지. 지망생. 언니가 이제 탤런트였고. 맞아. 만남의 인연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신의 영역이지.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타이밍의 그거. 장소가 나이트였을 뿐이지. 우리는 서로 굉장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사는 거야. 너무 행복하지. 그냥 차라리 에이, 소개 형한테 야 너무 행복하지라고 그렇게 진짜 행복하게 얘기하면 아니 형 힘들어져 적당히 행복하고 너는 저 프로그램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이트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나이트 얘기 왜 나이트 얘기 계속하고 재밌는 왜 그러니까 왜 끊는 거야 와서 진행자야 아니 이렇게 맥을 끊나 재미도 각자 길이 있잖아 아 형 계속 나이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질문을 지금 계속 나이트 아 대배우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래 어떤 두 분의 어떤 관계를 얘기 아, 다 아는 애들이야 괜찮아 아 형은 알지만 시청자분들은 그런 게 많잖아 한두 번 나와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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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